어떤 것인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맹산의 유맹 계곡을 갈 건데요. 핸위치입니다. 여기 유맹산 계곡 주차장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차들이 좀 있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맹산 등산로 계곡 입구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산행은 안 하고 계곡 트레킹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들어오니까 좁은 계곡이 지나갑니다. 한번 볼까요? 물이 막네요, 이렇게. 시작은 산행길이나 계곡길이 같다고 합니다. 산행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곡만 오늘 돌도록 하겠습니다. 제 2매표소를 지나가지고 계곡으로 갈 겁니다. 근데 등산로와 계곡이 같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야영장이 있어요. 여기 제2 야영장인데 한번 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많이 있네요. 현재 여기에 있고 야영장이 이렇게 안에 쭉 펼쳐져 있어요. 저기 큰 잔나무 밑에 있습니다. 좋네요. 야영장 배치도를 한번 봤습니다. 야영장이 저쪽에 하나 있고 주차장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과 분리수거대 사무실 개수대가 여기에 있고 이쪽에 또 야영장이 있네. 이제 야영장을 빠져나오면은 여기에 도로가 또 있어요. 제2매표선 여기까지 이제 제1매표선은 오른쪽, 제2매표선은 왼쪽 이렇게 길이 나눠지고 여기가 바로 계곡입니다.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충청이 물을 막아놨네요. 여러 가지 범칙금, 벌금, 금지 이런 것만 잔뜩 드러났습니다. 이 야영장으로 쭉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이제 여기 사방댐이 아까 있었죠. 해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될 듯합니다. 사방댐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사방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청이 해가지고. 굉장히 깊고 고기들이 많네요, 여기에. 여기 이제 왼쪽은 사방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원하네요. 올라가는 길이 좋습니다. 왼쪽은 계곡이고 오른쪽은 이제 산인데요. 보세요. 이 나무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함박꽃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바위에 뿌리를 내렸어. 여기 근데 전부 다 바위예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뭐 엄청나게 깊게 내려옵니다. 계곡이 가만히 있어도 시원하네요. 계곡이 이렇게 저 위로 이어집니다. 계곡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물이 시원합니다. 잠시 물에 발을 담갔는데 저기 안에는 깊어. 이제 박지소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아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길이 계곡을 따라서 있습니다. 멋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 계곡은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옆으로 있어. 계속해서 길이 전부 다 돌바닥이에요. 계곡이 울창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바위와 계곡이 길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네요. 오르는 길에 보시면은 늘 축축하고 그러니까 이끼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저 위로 다 이끼예요. 여기 엄청난 큰 암벽이 있습니다. 엄청 멋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계곡물이 흐르고 이 앞으로도 암벽이 있어. 위치를 가늠할 수는 없는데 정말 멋있네요, 여기에.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내려가고요. 멋진 바위와 계곡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 여기 이제 작은 폭포가 하나 나오네요. 저 앞에. 여기가 박치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은 아주 계곡이 넓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어. 왼쪽으로도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요. 폭포예요, 저기. 그리고 저기에 구멍 같은 게 있고. 여기 작은 폭포거든요. 그리고 용서 쪽은 모르겠는데 이쪽은 깊지는 않고 물이 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쭉 빠져서 내려가는데 전부 바위예요. 헨 위치가 박지소입니다. 저 아래 저게 박지소네요. 저 아래 저것이 박지소입니다. 박지소. 폭포네요. 폭포. 아마 박쥐가 이 주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박쥐소 윗부분입니다. 상부. 밑에서 본 거하고 틀려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고 양갈래로 해서 물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아래로 해서 초를 행충하네요. 길과 계곡이 바로 붙어 있고 여기 절벽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차피 계곡을 따라서 트레킹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철제 프레임이 쭉 돼 있네요. 여기는 계곡은 멋지고요. 여기 처음으로 철제 프레임이 있고 아래 계곡은 멋있습니다. 약간 뜨거웠는데 보니까 햇살이 들어와요. 저 철제 프레임 다리 밑으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낙엽들도 막 떠 내려오고요. 저기에 시커먼 거는 고기예요. 고기. 여기 저기도 있죠.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서너 마리 있죠. 이 다 고기예요. 올라가는 길이 조금 이렇게 바위야 전부 다 여기 자갈 아니면 바위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용소 같은데요. 엄청 깊은데요. 하나의 폭포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계곡에서 계단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 용소가 생겼어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수심도 1m 넘을 것 같고요. 여기도 1m 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용소일까요? 글쎄 표시는 없어요. 근데 생긴 모습으로는 용소 폭포 같기는 해요. 바위가 양쪽으로 쫙 우거져 있고 깊이가 있고 아주 멋있습니다. 계곡이 정말 멋있네요. 여기 바위 투성이에요. 여기 자 이거 많이 봤죠. 치마 폭포 뭐 그러는 거 안 그러면 파마 폭포 거의 그런 행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이는 한 2m 정도 되겠어요. 올라가는 게 수심도 1m 이상 될 것 같아요. 치마 폭포라고 그럴게요. 여기 계속 오르기는 하는데 흙을 못 밟아보네요. 계속 돌멩이 바위만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계곡이 그렇게 지금 넓지는 않지만은 수량이 꽉 차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가로질러 내려가, 저 내려가는 물 뜯었어요. 글쎄 용소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네요. 편안하네요. 여기 전부 계속해서 자갈길이에요. 아, 진짜 늦으면은 내려오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도 멋지긴 한데 아무 그것도 없어. 이렇게 계곡 옆으로 길이 전부 다 돌길입니다. 바위길. 확실히 시원하네요. 물보라가 쫙 치면서 제가 바위 위에 올라왔는데요. 저 위로 쭉 이어지는 계곡 보세요. 여기 안 내려보면은 여기가 용소예요. 아마 여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르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 폭포가 한번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번 단을 이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를 만들고 두 번째 단을 이뤄요. 그리고 여기 소를 만들고 세 번째 이렇게 낙폭을 크게 해서 아래로 떨어져서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헨 위치가 용소입니다. 방금 전에 본 것은 용소의 바로 아래에 이고요. 박지소에 지나서 이제 헨 위치 용소까지 왔습니다. 정상까지는 2.8m지만은 여기가 용이 성천한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용소입니다. 아, 물이 시퍼렀네요. 아, 멋져요. 보세요. 수영금지라고는 되어 있는데, 저 안에 굉장히 깊어 보여요. 여기가 용소입니다. 여기가 유맹산의 용소입니다. 용이 성천한 자리라고 합니다. 암벽이 있고 바위가 있고요. 멋진 바위가 있고 그리고 수심이 꽤나 깊어 보입니다. 시퍼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암벽이 한번 보세요.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 사이에 철제 도로가 나와있어요. 인도. 소 위에 바위가 사실 머리 위로 있어요. 저기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아치로 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이 용소예요. 아, 보시는 것처럼 물 색깔이 장난이 아닙니다. 시퍼렇습니다. 아, 용이 성천한 곳이라고는 하지만은 아, 이곳에도 이렇게 깊은 곳이 있습니다. 아, 바위를 타고 물이 끊임없이 내립니다. 용소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수심이 꽤나 깊어서 수영은 안 되고요. 이렇게 바위로 물이 타고 내려갑니다. 아, 물살이 엄청 세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여기를. 저기에는 뭐 둥근 메또배아이 같은 게 있어요. 자, 안전펜스 위의 바위들 보세요. 아, 위험합니다. 여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게. 이 나무도 바로 가다가 꺾여졌다가 여기서 다시 꺾여졌다가 꺾여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바위 위에 뿌리 내린 이 나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을 바치기 위해서 뿌리를 엄청나게 바위 사이로 이었습니다. 아, 모든 길이 돌길입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이끼 잔뜩 돌길 가파름. 아, 용소에서 한참 올라오니까 이제 아, 다시 길하고 계곡하고 잠시 만났다가 또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돌 그냥 거기 얹혀 있어요. 떨어질 것 같아. 아, 여기에 머리 조심 낙석 조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아래가 위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멋진 곳이네요. 세수라도 하고 올라가야 되겠어요. 너무 더워. 아, 이제 여기 2차 폭포. 그리고 여기 1차 폭포가 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양쪽으로 새어 나오자. 멋집니다. 저기에 바위가 빠져나왔어요. 위에 거는 걸려있는데, 요 빠져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 저 이제 밑에도 지금 보시면 요거하고 저 위에 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 여기 끝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용손이, 박지손이, 마당손이,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 징검다리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건너뛰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거의 용서예요. 아, 정말 좋네요. 요렇게 해서 양쪽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가운데 바위에 서 있는데, 마당바위일까요? 팽팽하네요, 여기. 네, 낙폭 직각으로 떨어지고, 여기도 폭포가 하나 더 있어. 아, 그리고 여기서 쭉 해서 좁은 계곡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잠깐 흙이 나오는 것 같더만은. 아, 오늘 유명산 계곡에, 유명 계곡은, 아, 이런 트레킹 코스가 바위 위, 안반 위를 걷는 겁니다. 바로 아래 여기에요, 멋진 곳이. 아, 소를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었어요. 쭉 해서 내려갑니다. 아,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바위 안반 위를 걷습니다. 계곡에 내려가 있는 거대한 바위. 오, 벌레들. 한참을 올라왔는데요. 마당수는 보이질 않네요. 아, 이제 계곡에 햇살이 막 뜹니다. 벌레들이 많아. 뭔가 긴 것 같은데요. 뭐, 아침 바위가 있고 폭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직백에 바위가 있고 그 사이로 폭포가 떨어지고, 아, 여기 소가 시퍼런 거 보면은 꽤나 깊어 보여요. 아, 이렇게. 오, 직백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쫙 잘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 접시 같은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폭포는 오른쪽으로 흘러내리고 2단으로 내리고 그 위에 또 폭포가 있어요. 그 위에 또 폭포가 있어. 멋지네요. 1차 폭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폭포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2차 폭포가 있습니다. 그 위에 3차 폭포가 있고 그 위에 또 4차 폭포가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여기도 끝내주네요. 여기도 소예요. 깊어요, 엄청. 양쪽으로 바위가 쫙 있고 여기는 넓게 퍼졌어요. 뭐 높이 한 1m 넘게 되는 데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소를 이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폭포로 여기 내려가고 저 밑에 3차 폭포가 또 있어요. 그렇게 내려갑니다. 아, 용소에서 한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폭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왔는데, 아, 여기 비교하니까 그냥 이것이 최고 위에 있는 마당소 같다는 생각이 탁 듭니다. 엄청 넓어요, 일단은. 그리고 굉장히 깊어 보이고 멋져요. 수량도 많고. 아, 멋있네요. 폭포예요, 여기. 여기가 바로 마당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봤던 요곳이 마당소 맞아요. 여기에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고 돼 있고요. 굉장히 아래에 넓어. 이제 마당소의 상부예요, 상부. 저 유속이 빠르고 여기가 깊어. 그래서 수영은 금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당소의 바로 위쪽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도 물 엄청나게 세게 치네요. 여기 뭐 폭포네, 여기. 그냥 유속이 빠른 정도가 아니라 폭포네요, 여기. 뭐, 완전 바위 장단이야. 이제 박지소와 용소와 마동소를 다 보고 잠깐 계곡 상부를 보고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계곡하고 이제 등산로하고 바로 옆에 붙었어요. 물의 유속도 빠르지 않고 산도 조금 조용한 듯 합니다. 이제 합수 지점에 왔네요. 위에서 이제 등산로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정상으로 가려고 하면 1.6km입니다. 이 길로 올라가셔야 되고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계곡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계곡이 요리 올라가는 거고 이 계곡이 뒤쪽에 있는 저 계곡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여기 길이가 2.7km고 정상은 1.4km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상에서 내려오면 여기 계곡이 있네요. 자, 여기 계곡이 정상에서 내려오는 거고 저쪽은 모르겠어요. 저쪽에서 내려와서 바로 요 앞에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 지금 계곡은 정상에서 내려오는 아주 좁은 계곡입니다. 근데 멋있어요. 잠깐만 보고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폭포에 폭포. 이제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여기는 최고 시원하네. 여기가 바로 여기가 두 개의 계곡이 합류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산의 정상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고 글쎄 이곳은 모르겠어요. 이 쭉 유명산으로 내려가는 유명계곡으로 내려가는 계곡의 물이 바로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여기서. 아, 바위 안고 있네, 이토나무. 이건 싱갈나무라고 열리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방댐이고, 이쪽으로 하면 제1매표소로 이제 가는 길이고, 여기 구름다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게 계곡이에요.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곡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지, 뭐, 직접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